안녕하세요, 청묘입니다. 6월 29일부터 썸머 시즌이 시작한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썸머 시즌을 하면 좋은 점과 썸머 시즌이 되어서 바뀐 점들,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러면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즌 서버에서는 캐릭터 육성이 훨씬 쉽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추가 경험치 버프 혜택이 24시간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평일에는 150%, 주말 같은 경우엔 추가 전투 경험치를 무려 250%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레벨별 성장 지원 상자를 줌으로써 조금 더 빠른 육성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각종 버프와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즌 캐릭터는 바람의 비급서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바람의 비급서를 사용하게 되면 많은 스킬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스킬 포인트를 얻으려면 퀘스트를 깨거나 사냥을 하거나 해야 하는데 이러한 수고는 덜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4-5시간 사냥한 것보다 시즌 캐릭터로 비급서를 쓴 캐릭터가 더 스킬 포인트를 많이 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즌 서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데 그건 바로 투발라 장비입니다. 투발라 장비는 기존 보스 장비들의 유 등급 성능까지 쉽게 강화가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시즌 서버에서 사냥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투발라 광석을 대장장이에게 교환하여 얻거나 메인 회의를 진행하면서 얻은 나루 장비들을 장 투발라 장비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 전보다 더 매끄럽게 육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썸머 시즌에는 얼어붙은 파도의 블랙스톤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이 아이템은 투발라 장비를 유해소 동으로 확정 강화해주는 매우 좋은 아이템입니다. 시즌 패스로 1회 확정으로 얻을 수 있고, 또한 사냥 중 나타난 천방지축 아푸아루를 처치 시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이번 썸머 시즌에 몇 가지 추가된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푸가르의 초시계와 메인을의 간소화입니다. 먼저 푸가르의 초시계 설명드리자면, 기존에는 시즌 캐릭터를 키우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즌 캐릭터를 삭제했다가 다시 만들어 육성해야 했었는데, 이번 푸가르의 초시계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 클래스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삭제하지 않고 다른 클래스로 시즌 캐릭터를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만 들으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간단한 예를 들자면, 만약 A라는 클래스를 61레벨까지 키웠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B라는 클래스의 푸가르의 초시계를 사용하게 된다면 전투 경험치와 기술 경험치가 B 클래스에게 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A도 61레벨, B도 61레벨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A가 쓰던 투발라 장비는 시즌 캐릭터로 변경된 B 클래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A 클래스는 이제 일반 캐릭터가 되었으니 더 이상 A 클래스는 투발라 장비를 쓰지 못합니다. 초시계 같은 경우 시즌 기간 동안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메인을의 간소화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정말 좋다고 생각한 시스템이에요. 복귀 유저분들이나 기존 유저분들에게 해당되는데, 전에는 새로 캐릭터를 키울 때 메인 의뢰를 처음부터 해야 돼서 봤던 것도 보고 했던 것도 했어야 했지만, 이번 썸머 시즌에는 했었던 메인 의뢰를 안 해도 됩니다. 정확히 말해서 메인 의뢰를 다른 퀘스트로 대체하는 건데요. 간소화를 선택하게 되면 레벨업만 해도 메인 의뢰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존 메인 의뢰를 하게 되면서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없어지다 보니 조금 더 빠른 육성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하지만 이 메인 의뢰 간소화는 기존의 메디아 메인 의뢰를 완료한 기록이 있어야만 간소화를 할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어? 썸머 시즌을 졸업하면 선물을 준다고? 썸머 시즌을 졸업하게 되면 졸업 선물 상자를 얻게 되는데,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건 시즌 특별 선물 교환권과 우두머리 교환권입니다. 시즌 특별 선물 교환권은 푸가르를 통해 좋은 성능의 아이템으로 하나 교환할 수 있는데요. 이중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즌 특별 보상은 가문당 1회만 수령할 수 있고, 이미 수령했던 보상은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돈 카포티아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유등급의 액세서리와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 무조건 받아야겠죠? 그리고 이번 썸머 시즌에서는 무려 유5호가 반지급인 돈 카포티아 목걸이를 준다는 점. 이거 무조건 졸업해야겠는걸?
다음 졸업 선물은 우두머리 교환권입니다. 우두머리 교환권은 장에서 동단계의 투발라 장비 중 하나를 우두머리 장비로 교환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투발라 장비의 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우두머리 장비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U 등급의 장비는 강화가 가능하며 카프라스 돌파도 가능합니다. 허나 가문 귀속이다 보니 거래소에는 등록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위대한 선구자의 함입니다. 이번 썸머 시즌에서는 아주 값비싼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까마귀 상단 공원 증서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시즌 패스 마지막에 얻을 수 있는 까마귀 상단 공원 증서를 통해 일일 퀘스트를 완료하게 되면 위대한 선구자의 함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위대한 선구자의 함에서는 무려 가모스의 심장, 응축된 벨의 마력 등 값비싼 아이템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비싼 아이템일수록 얻을 수 있는 확률은 낮겠지만 정말 운이 좋다면 비싼 아이템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번에 시작된 썸머 시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시즌 서버가 열릴 때마다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개선이 되어 나온 이번 썸머 시즌, 그리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보상들, 아참! 이번에 신규 클래스 커세어도 나왔는데 이 커세어와 함께 이번 썸머 시즌을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청묘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업로드에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들과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청바!